아니 수수비 보험 특이야. 질병 수수비, 항해 수수비, 종 수수비, 엔드 수수비, 기타 많은 수수비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특이한 위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호막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제발.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항상 저 보호막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보호막. 오늘의 주제는 수술비 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수술비 보험인데요.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정말 수많은 수술비 특약이 있어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엔드수술비, 그리고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에는 1호종 수술비 말고 7종, 8종, 9종 수술비가 나왔는데 도대체 다 본인들 회사 상품이 좋대, 최고래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저 보호망이 객관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매 눈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고 저 보호망 자세하게 한 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살이 되고 돈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영상 많이 얻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년 전부터 많은 유튜버들이 수술비 보험 필요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금액 자체가 적고 보험료는 비싸고 고지 내용들이 매우 많고요. 거기다가 또 평생에 몇 번이나 수술을 한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실손보험 다음에 가장 보험금 지급 건수가 높은 게 수술비 보험이고요. 보험회사가 가장 예민하게 보고 고지 이력을 가장 까다롭게 보는 게 또한 수술비 보험이라는 거죠. 왜냐? 실손보험 다음에 보험을 지급할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비의 장점은 3대 진단금을 최초 1회만 받지만 수술비 보험은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할 때마다 매회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비 보험이니까. 특히 수술비 보험 중에 가장 기본이면서 보장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한도는 물론 작긴 하지만 각 회사마다 40세 전에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로 가장 많이 가입을 한다는 거죠. 자, 질병수술비는 아실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특히 흡입천자, 그 외에 검진 목적이나 미용 목적 빼놓고는 전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가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금이 30만원, 50만원 보장이 되는데 보험료가 가성비 대비 좀 높게 구성이 돼요.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는 건 그만큼 손해율이 매우 높은 거고 보험금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질병수술비 자체가 보험료가 좀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를 첫 번째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질병수술비 가입할 때는 매 회당 그리고 특정 회사만 임신 출산 관련한 재앙절개나 요식은 치액 이런 부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수술비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인데요. 상해수술비는 요즘에 서로 회사마다 과다 경쟁하는데 N손해보험은 500만원, D손해보험은 300만원, M손해보험요 200만원까지 상해수술비가 중복해서 가입이 된다는 거죠. 그 세 개만 가입해도 무려 1,000만원이네요. 자, 상해수술비 같은 경우는 가입금액이 높고 특히 창산봉합술이 보장이 되는지 아니면 변연절제술을 동반한 창산봉합술이 보장이 되는지, 물론 그 봉합술에서는 뭐 병원비와 그 다음에 상해수술비, 종수술비 그 이런 데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상해수술비에 창산봉합술이 제외가 되었는지 포함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가입하는 게 바로 종수술비예요. 1, 5종 수술비인데요. 특히 1종부터 3종까지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많이 발생되는 수술 위주로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1종부터 3종 가입 한도가 높은 쪽으로, 특히 N손해보험이나 아니면 D손해보험 아니면 H손보로 준비를 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1종부터 3종이 비관여 수술이죠. 카테터 내시경 신우료기술이 잔뜩 포진되어 있는 1, 3종으로 좀 구성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생보약관, 매회 이런 쪽으로 보장이 되는 쪽으로 구성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되는 일단은 관열, 비관열 구분이 되어 있는 종수술비, 특히 옛날에 종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 요즘에 신수술비는 1종부터 8종, 9종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즘에 1, 7종, 8종, 9종까지 보장이 되는 신수술비보다
구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구수수비 같은 경우는 비급여든 급여든 구분 없이 보장이 되는 반면에 요즘에 나온 1종, 8종, 9종 수수비는 신수술이다 보니까 비급여, 급여 보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급여 부분, 수술 코드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몇 개 항목들만, 물론 많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1호종 수수비보다는 보장 범위가 적기 때문에 예전에 1호종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매회 생보 약관이 쓰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요즘 것들은 연간 1회밖에, 물론 특정 회사들은 연간 3회까지 보장이 되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수술 코드로 인한 그래도 보장 범위가 적고 그 연간 1회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1,5종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나온 수수비는 보험료가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전 수수비를 좀 더 추천해드리고 있죠. 저 보호망이 며칠 전에 H손보와 D손해보험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종수수비만 넣어가지고 2만원대로 추천 플랜이 있어요. 2만원대로 가입도 추천해드리지만 좀 더 욕심을 갖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수수비 보험 청구해서 정말 많이 받으신 분들은 수수비 보험 쪽으로 중복해서 두 개나 세 개 치아보험처럼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M대 수수비도 추천해드려요. M대 수수비는 가 회사마다 틀리지만 A회사는 88대, B라는 회사는 123대, C라는 회사는 131대, 솔직히 숫자만 높을 뿐이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지만 수술 코드로 보장이 되는 M대 수수비는 뇌심 쪽으로 좀 특화가 되어 있고 보장 한도가 높다 보니까 질병 수수비와 종 수수비, 특정 M대 수수비를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부담이 되신다고 하면 질병 상해 종수수비와 또 종수수비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 특정 M대 수수비도 같이 넣으시면 그리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뇌혈관 허혈성 수수비 아니면 조혈모 세포이식 여러가지 수수비가 있는데요. 보험료 자체가 얼마 안 하다 보니까 넣으셔도 큰 무리수는 없다 생각이 드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사암 수수비나 암 수수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요즘에는 진단비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해요. 하지만 진단받고 수술할 확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수수비는 이제는 보험료 납입 여력에서 준비하셔도 이 또한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호망이 수술비 보험 가입할 때 우선순위 꿀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보호망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여러가지 보험 정보들 아침마다 많이 아주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채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빨리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쓰는 제 철학을 끝까지 고집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